내 친구 재경이는 태어나 처음 가본 국회 도서관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다. 아, 우리가 국회 도서관에서 만났지? 정말요? 네. 지금 생각해도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논문을 보다가 문득 돌아봤는데 뭔가 입구에서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선재경 씨는 거기 왜 가셨어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자료 복사할 게 남았다고 그쪽으로 오라잖아요. 아, 제가 그 친구 와이프 다음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에 1등 공신이죠. 고마워 지희야. 아, 고마워 지희 씨. 우지희는 작년 연말 카운트다운 파티에서 지금의 남자친구 강호준을 만났다. 점심시간엔 문을 닫아. 다른 병원들도 다들 그러더라. 아픈 애도 울어대는데 나도 어떻게 밥을 먹으러 나가. 그래도 밥된 밥을 먹어야지. 잘 먹었어? 아침 너무 먹었는데. 이거 만드느라 나름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요리형님. 주말에 소풍 갈까? 날씨 요즘 정말 좋던데. 나 가고 싶은 곳 있는데. 어디? 내가 예약해 놓을까? 집에는 초대 안 할 거야? 어? 아니 사귄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집에 초대할 때도 됐잖아. 그래도 될까? 자기야, 우리 서로 사랑한 사이 아니었어? 생각해 볼게. 그렇게 로맨스의 기회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는 법이다. 그러니 나도 희망을 버릴 수... 확 버리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잘까 보다. 주열매 씨!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한섭 씨, 주열매 씨. 음악 감독이시라고요? 네, 최근에 작업한 건 고장난 커플이란 영화예요. 원투 다 제가 OST 작업했어요. 그 영화 보셨죠? 어머,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한 영화예요. 가장 좋은 건 음악. 감독이랑 마음 안 맞는 경우는 없어요? 이번 작업엔 감독이랑 마음이 좀 안 맞았어요. 김성수 감독이 자기 취향을 엄청 강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야 주열매, 30대라서 그런가 내 손이 제법 늘었다. 오늘 처음 만난 남자였으면 진짜 속겠는데? 나 기억 안 나? 한국대 경제학과 97학번 김한섭 아직도 기억 안 나? 멘붕 오네. 아, 말이 되냐고.